카메라에 포착된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남자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지 못해 당황해 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주 보기 드문 번개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면 한 번쯤은 재채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 없는 알람 시계입니다. 웨이터는 한 주전자로 물 두 잔을 동시에 따랐습니다. 뱀은 재미있는 놀잇감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트 중 남자는 더웠던지 옷을 벗었는데요. 암스테르담 공항에 가면 시계판을 그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스키폴 공항 천장에 설치된 대형 시계입니다. 특이한 점은 시계 속에서 이 공항의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직접 붓으로 시침과 분침을 그리는 것인데요. 반투명한 유리창 뒤에 남성은 시간이 바뀌면 걸레로 분침을 지우고 페인트로 다시 분침을 그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은? Okay, so I'm 20 years old and I've never met anybody else that's able to do this. It's kind of hard to explain, so I'm just gonna show you. Okay. So basically, look at my cat socks. Pretty cool. But I can bend both my knees backwards and I can take it to the side and bend it over as well with both of them. Ooh, that crack though. 과연 누가 저 의자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의상을 갈아입는 공연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얼음 파도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의 파도 소리보다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행복할 때 말 그대로 그들의 기쁨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합니다. 보석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빛을 반사하며 여러 가지 색을 띠는데요. 춤을 추고 싶다면 좀 더 편안한 바지를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계단을 내려갔는데요. 여행객들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래를 목격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서핑보드를 타던 남성은 거대한 오징어를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폴댄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노트북의 위치가 불안불안한데요. 역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남자와 함께 걷고 있는 아이의 걸음걸이가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트러플을 먹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게임용 와이드 모니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Oh my god, it's so wide. So massive. Blair, where did you get such a dump truck of a piece? 여성이 수영하고 있는 호수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호수일 것입니다. 여기는 팔라우 공화국으로 알려진 작은 나라의 군도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약 200만 마리의 해파리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해파리는 사람에게 무해하고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태어나면서 진화에 의해 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